9월달 바뀐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9월달은요 기존에 암만 됐다가 뇌혈관 허혈성도 10년간 보장이 되는 주요 치료금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진단비, 치료비 생각하지 말고 원발, 재발, 전이 모두 지세요. 급여는 모든 암치료 본인 부담금. 그래서 약방수죠. 항암 약물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 약방수가 보장이 되고 일단은 그 외에 모든 본인 부담금, 모든 암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암치료비가 된다고요. 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약방수,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치료만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생명이나 타사는 급여 부분도 약방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암수술비만 된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급여 부분이 모든 치료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외에도 검사비나 치료비, 약대비 아니면은 약값, 통원비, 입원비, 밥값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암 주요 의료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300부터 1억까지 10년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허혈성도 역시 9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생명 같은 경우 뭐 1종, 2종, 1종은 기본이요, 2종은 유병자용이죠. 근데 3종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3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1종이죠 기본이요. 300만원부터 1억까지 몇 년간? 10년간 된다는 거. 암 주요 의료비죠. 네. 그나지만 이제 암 주요 치료비와 그 뇌혈관, 심혈관 50만원부터 500까지, 예, 1000만원까지는 없죠. 50만원부터 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요런 부분들, 9월달 바뀐 내용들, 장기 유지 보너스 없어지고 보험료는 역시 15% 인상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근데 농협이 지금 농협 손해보험은 일단은 부부형이랑 가족하면 할인이 되는데 농협 생명은 할인이 되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정확히 제가 알아보고 댓글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게 아 여기 있네요. 예, 예. 당사 보험 가입. 아 있네요. 농협생명 암진단비 한도 초과 뭐 일정기간, 네, 일정기간 6년 10년 지나면 뭐 10% 12% 15% 하이 되고요. 당사 보험상품 정사가입자,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정사가입으로 되어 있으면 주보험의 2%를 할인해 줍니다. 2%를 할인해 주는데 뭐 부부형 같이 가입하면 손해보험처럼, 농협손해보험처럼 뭐 할인형은 없는 것 같아요. 요런 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